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기 쉬운 성격 특징에 대해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기 쉬운 성격 특징이 뭘까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입 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입니다. 입 안에 혀처럼 군다는 게 뭐냐고요? 너무 상대의 기분에 맞춰서 상대의 뜻대로만 움직여주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상대의 입안이 혀처럼 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공감 능력이 너무 발달해서. 두 번째, 상대와 친해지고 싶어서.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상대와 친밀한 인간관계가 될 것 같아서. 4번, 상대가 가여워 보여서. 인간관계에서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면 상대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대신 상대와 그만큼 더 친해진다고, 더 가까워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란 수학이 아니어서 내가 이만큼 더 한다고 더 친해지고 내가 이만큼 더 양보했다고 더 인정을 받고 반대로 내가 이만큼 상대와 선을 그었다고 해서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입안에 혀처럼 굴면 너무 상대를 위해주면 동등한 인간관계가 되지 못하고 무시받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적절히 거절을 하는 인간관계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입안에 혀처럼 구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만큼 자기가 외롭다고 하소연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가 나는 인간관계가 얕고 좁아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 라고 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이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었고 내가 노력하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철저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입안에 혀처럼 구는 태도는 단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밥 먹을 때 불러내는 사람으로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의 외로워 보이는 모습에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점점 이 사람으로서는 저를 리스펙트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은 결코 리스펙트를 받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 리스펙트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펙트 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먹이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인간관계에 처음부터 상대를 리스펙트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자기한테 입안에 혀처럼 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혀처럼 구는 건 상대로 하여금 나를 함부로 굴게 만드는 상대의 나르시시즘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공감 능력이 높아서 배려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입안에 혀처럼 굴 때는 그만큼 상대가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상대와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와 나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대우를 하면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입안의 혀란 언제든 바꿔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입안의 혀처럼 굴면 그 사람에게 내가 베스트, 넘버원, 온리원인 관계가 될 것 같고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상대를 손절하면 그 상대가 힘들어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는 또 다른 혀를 찾아 나서고 또 다른 혀를 바꿔 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혀란 이렇듯 언제든 바꿔 낄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기껏 나르시스트를 동정하고 걱정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죠. 물론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너뿐이다. 너만한 사람은 없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너밖에 없어 라는 말들을 마구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아, 정말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책임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들은 의미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나르시스트의 입안의 혀는 언제든 바꿔 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당신이라는 혀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만족하지만 더 좋은, 더 성능 좋은 혀가 자기한테 끼워지면 언제든 바꿔 끼울 수 있는 게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입안의 혀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스트에게 입안의 혀처럼 구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더 배려하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더 공감해주고 더 애써주면 상대가 변할 것 같고 상대와 더 친해질 것 같지만 상대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건 없고 오히려 당신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상대는 입안의 혀처럼 굴어준 나보다 나만큼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을 더 리스펙트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관계는 더 잘해준다고 해서 더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리스펙트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리스펙트하는 게 인간관계의 현실이자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입안의 혀처럼 굴지 않는 당신에 대해 불편을 드러내거나 불평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결말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당신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히게 될 겁니다. 인간관계는 받은 만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거절을 했다면 나도 다음번엔 거절 한 번쯤 해주고 상대가 나한테 손해를 입힌다면 상대와의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거절했는데 자기는 나한테 부탁을 한다? 그런데도 받아준다? 이것은 호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기는 거절을 한 걸 나한테 부탁을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상대는 당신을 더 편하게 아랫사람, 심지어는 도구로 부리게 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조차도 기분이 상하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분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무조건 참고 이해하자라고 해버리면 불공평한 인간관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했을 때 그때그때 무조건 따지라는 게 아니라 후에 당신도 거절을 하거나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리고 상대가 도리어 억반하장으로 따지면 그때 당신이 상대한테 느낀 감정을 침착하게 말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공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테니까요. 명심하세요.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입안의 혀란 언제든 바꿔 낄 수 있는 것이니 남을 대할 때 상대의 기분을 너무 헤아려 주지 말고 입안의 혀처럼 상대의 뜻을 다 따라주지 마세요. 상대의 기분보단 당신이 당신의 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입안의 혀처럼 굴면 상대는 인생살이에서 더 맛있는 기분을 맛보게 되겠지만 당신은 정작 자신의 기분이 뭔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인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남의 혀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정작 자신의 혀는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남에게 입안의 혀처럼 굴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기분, 상대의 감각이 아니라 당신의 기분, 당신의 감각입니다. 상대의 혀가 되어서 상대에게 더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건 결국 당신이란 사람이 사라지고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기분, 감각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누군가의 혀가 되지 말고 당신으로 살아서 당신 안에 혀의 감각을 길러서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기분, 감각을 느끼며 사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입 안의 혀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